안녕 여러분들, 부릅니다. 네, 오늘은 옆에 있는 무려 두 명을 합치면 바로 거의 300만 구독자 가까이 되는 우리 님이랑 하나님입니다. 하이! 반갑습니다 여러분들, 봉대생입니다. 안녕. 오늘 대생이랑 하나랑 뭘 할 거냐면은 바로 여기 앞에 있는 거. 이야, 이게 뭐지? 우리 구독자분 중에서 이걸 주셨어요. 아, 팬 선물이에요? 네, 팬 선물인데 살아있는 거 같아. 팬 선물 저희한테 주시는 거예요? 오늘 같이 개봉하는 거예요. 아, 팬 선물 개봉기? 오케이! 아, 이런 거 너무 잘하죠. 아, 근데 난 좀 무서운 게 뭐냐면은 네. 여기 보잖아요? 네. 주인데? 여기 보면은 튀어나옴 주의. 뭐야? 튀어나옴 주의? 막 이런 거 나오고. 택배로 왔어요 이게? 아니 갖다 주지. 직접 갖다 주셨다고요? 보통 이제 먹을 거 들어있거나 한데. 아 여기 살아있어요 여기 음식. 에? 와. 움직여봐 여기. 뭐예요? 뭐예요? 여기 구멍도 나 있어. 진짜 형 영상을 제가 가끔 보는데 네. 막 장수풍뎅이에서 애벌레 나오고 네. 막 저거 타란툴라 막 이런 거 기어다니고. 아, 내 생각에 막 곤충 이거... 싸움하고 막 그러던데? 아까 보니까 여기서 막 이렇게 막 찍찍찍찍 소리가 나거든요. 애무새 아닐까? 독소리? 어, 봐봐 이거 소리가 나. 약간 부족하는데? 빨리 밥 줘야 되는 거 아니에요? 배고프다. 그래가지고 지금 빠르게 오픈해봐야 됩니다 지금. 빨리 봐봐 이게 갑자기 튀어나온다고 하니까 날라다니는 거 아니야? 갑자기 나오자마자? 여기로 잠깐 봐보자. 뭔데? 어, 잠시만 이거 당장 내가 먹어요! 우리 집이 이제 경상남도 양산시 하북면이라고 상북면이라고 병아리인가? 이거 딱 각자인 사람인데 근데 세 다리가 이렇게. 뭐야 이거? 너 똥을 오지게 싸놨는데? 어, 엉덩이 뭐야 저게? 어, 머리다. 저 메추리알 아니야? 메추리야? 뭐야 알이 있네? 자 이거 바로 오픈해볼게요. 뭔지 알죠? 통화 연결! 통화 연결! 화장실 공중 화장실에서 하는 소리지? 아니 통화 연결할 때 가끔씩 뿌락 하는 이런 그런 벨소리 있는 사람 있거든. 와 이거 한 열어봐요 그냥! 와 안녕! 뭐야? 몇 마리야? 아 동생! 오! 다섯 마리? 오! 날아다니잖아! 안 난다며요! 났어요. 저거 어떻게 해요? 일단 냅둬요. 잠시만. 야야야야. 다행이다. 오. 야 날려서 도망갔어. 아, 야, 진짜 날아는지도 몰랐어. 진짜 깜짝 놀랄 거예요? 이게 메추리가 네. 원래 6월달, 9월달에 산란하는 걸로 알거든요. 네. 오, 야. 우와, 도망가라. 오케이. 여러분들 얘네가 자꾸 막 날라다니고 물고 야 고거 메추리 알이나 먹어봤지 메추리도 처음 보고 와 알 7개 있어요. 아 근데 알이 와. 깨졌어. 아이고 근데 내 생각에는 이거 부화시키면 먹고. 아 부화시키는 거? 오 좋다. 그냥 지금 삶아 먹는 컨텐츠야. 어 맨날 탄도 먹고 치킨도 먹는 사람이 메추리 해 먹다고 나한테 잘나다 말해. 근데 지금 알이 3개가 아 살아있어요? 네, 아직 안 깨지고 잘 살아있는 거 봐서 이 친구들이 만약에 유정란이면 부화도 되는. 네, 그래서 지금 이거를 부화를 한번 진짜 한번 진심으로 내 생각에 얘 친구들이 낳은 거 같아요. 여기 안에 있는 친구들이 아, 다섯 마리가 네, 알을 낳은 거 같으니까 우리 여기다가 각자 이름 써가지고 오케이 인큐베이터에 넣어주도록 하죠. 저는 대생 누가 대생이 누가 할래. 빨리 나오나? 이런 아 오케이 관리는 내가 공정하게 똑같이 하도록 하겠습니다. 알겠습니다. 알이 2개 좀 멀쩡하고 요거랑 요거니까 이 세 개의 이름을 하나씩 쓰도록 할게요. 오케이 알겠습니다. 저부터 할래요. 나는 이거 오케이 이름 쓰면 돼요 여기? 어 여기다가 대생 대생 매출이 오케이 그 다음에 하나는 어떤 거? 저는 이거요. 그 다음 큰 거 오케이 나는 단순하게 그냥 숫자 1. 오 오케이 1등으로 하라고. 2 나는 부르니까 그냥 비싸야지. 위 해가지고 이게 한 17일 정도? 맞아요. 17일 정도에서 2주에서 17일 정도만 하면은 부화를 한대요. 마트에서 해오는 애들은 네. 제가 저번에 했었거든요. 네. 근데 부화하지 못했어요. 아 얘는 진짜 부화할 수도 있는 매출이네. 힘들어. 네. 아 근데, 인터넷 보면은 부화 많이 시키던데 나는 실패했었고 어쨌거나 매출이가 왔네. 인큐베이터 한번 가봅시다. 자 알겠습니다. 인큐베이터 고고. 오케이! 자 이제 인큐베이터에 다들 넣으세요. 아아 아, 싸웠다. 여기 제일 따뜻한 곳인데? 죽었어 어떡해. 아 죽었다. 여기 따뜻한 곳에 이렇게 품고 있대. 아 여기다 넣으세요 빨리. 아,
네. 여기 넣으면 돼요? 네. 에이, 저기보다는 좀. 여기가 훨씬 따뜻해 보이는데? 에디슨은 R 안 나왔어? 안 나왔어. 그냥 푸어 본 거지. 그래? 예전에 타조알도 했었고. 타조를 부활시켰어요? 아, 타조도 무정란이었어. 아, 타조 농장에 가서 가져왔는데 무정란이었고 온도 37도까지. 민정인 줄 알았잖아요. 나 음료수 꺼내주시면 된 줄 알았어. 우선은 이거 한 38도 설정해놓으면 아마 37도 될 거거든요. 야, 너네 되게 고급스러운 호텔에서 살구나. 자, 이렇게 해가지고 제가 부화한 다음에 제가 다음에 집으로 방문하도록 하겠습니다. 알겠습니다. 네. 자, 그 다음에 이제 이 메추리들을 집을 꾸며줘야 되는데. 메추리 누구랑 같이 살지? 자, 이 친구들을 한 마리씩 잡아가지고. 저희가요? 냄새 너무 나요. 그러게. 자, 저기다가 넣어줍시다. 옮겨드릴게요. 저는 옮겨드릴게요. 우선은 원래 여기 악마의 도마뱀이 살던 곳인데 지금 분양이 다 돼서 우선 임시로라도 여기다가 좁지만은 잠시 넣어둬야 될 것 같아요. 오케이. 내가 넣을까요? 나온다. 와. 와. 이 친구 여기 한 마리 있고. 올라. 아, 근데 나름 이쁜데? 보다 보니까 또? 약간 매력이 있어. 제가 꼭 구 한번 시켜보도록 하겠습니다. 오. 새는 근데 유리장에 키우면 막 박치기 안 해요? 아, 그러니까. 내가 이게 임시니까 우선은 임시로 넣어놓고. 빨리 뭘 사야겠네요. 네, 오늘 저녁이라도 당장 바꿔야겠네요. 아, 제가 이런 선물 받을 줄은 몰랐어요. 아, 그래도 선물 받으신 거를 이렇게 저 같았으면은 어떻게 이거를 해야 될지. 맛있게 구워 먹을 생각을 했을 텐데 키우실 생각하시는 것도 이미 동물에서 돼지 진짜 아, 맞잖아 사실은. 이 돼지 맞잖아.